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 설명회. 모여든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. 6개월을 했더니 요 100만 원이 3,300만 원이 터라. 요 3,300만 원을 가지고 6개월을 더해서 1년을 꼬박 채웠더니 이게 4억이 되더랍니다. 세상 쉬운 게 거래소를 통한 투자라고 말합니다. 4살짜리 애한테 보여주면 4살짜리 애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듣고 수익을 내요. 원숭이한테 보여주면 원숭이가 설명을 한 번도 못 듣고 수익을 냅니다. 상대가 못 바꿔야 이런 회사 만나고 정책에 나라를 구하자는데 뒤에서 못 만났으니까요. 그러지 마시고 오늘 못 받으실 줄 알고.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예측 불가능한 가상화폐 시장. 위험이 작은 거래소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돈의 꿈 시장은요. 네.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몇백 배, 몇천 배가 튀어 있고 그거는 전부 다 누군가가 잃어야지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투기판인 거죠. 출금을 정지하고 파산을 선언하는 등 사기 거래소가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이 암호화폐 시장이 참 재미있는 것이 돈 냄새를 참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유사수신이나 방문 판매나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업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. 심지어는 거래소가 아닌 다른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이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. 신용불량자였던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모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 눈앞에 한 100억 개 있는데 그걸 과연 가만 놔둘까요? 전 그런 생각이 들다.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닌가.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거래소를 차릴 수 있습니다.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주는 일명 솔루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. 거래소를 가입해서는 무조건 돈을 벌어요. 못 벌 수가 없어요. 그게 이제 많고 적고의 차이라는 것이지. 이제 거래소라는 게 원래 이제 수수료잖아요. 원래. 네. 수수료는 생각하지 마. 중소거래소가 수수료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네. 중소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로 어떻게 못 벌어요. 거래가 없는.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수수료로 운영합니다. 문제는 거래량이 많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거래소가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귀띔합니다. 거래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직접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고객들을 속이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거래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지난 4월 말, 사흘 동안 은행 두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 10억 원을 인출한 사람이 있습니다. 돈을 현금 찾아달라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거래장이 있다 보니 이제 물건을 사는 자가죠. 무슨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돈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사업상 계좌 뜨겠다고 하더라고요. 남자가 10억 원을 인출한 계좌는 거래소 법인 계좌였습니다. 점검을 이유로 뭐 좀 며칠 닫아놨다가 또 열렸다가 이랬어요. 그때는 뭐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뭐 괜찮겠거니 했는데 계속 점점 기간이 늘어나고 또 횟수도 잦아지고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인출 자체가 며칠이 걸려도 안 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. 남자가 돈을 인출한 직후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. 그가 가져간 10억 원은 고객들의 예치금이었습니다. 여기는 아예 그냥 거래소 문 닫고 그냥 나 도망간 거잖아요. 돈을 다 들고. 우리가 거래를 해서 뭐 손해를 봤다, 설거지 당했다 그러면 말도 안 해요. 이거 돈 들고 튄 거잖아요. 이거는 이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. 얘기가 다른 거죠. 안동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투자 유치 석 달 만에 잠적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.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191명이고
총 금액이 110억 정도가 피해 신고 금액이에요. 돈이 지금 이제 없어요. 지금 찾아보니까 다 이래저래 소비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또는 다른 형태로 빼돌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추적은 하고 있어요, 지금. 오 씨 부부의 예치금은 6천만 원. 부부가 직장 생활 틈틈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. 처음에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다가 막상 장보가 없다고 들으니까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. 현재 저희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속 모아둔 돈이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뭐 저희 분노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